차량을 파손하고 경찰의 검문을 무시하며 도주한 한인 남성이 중가주 모로베이에서 체포됐습니다. 모로베이 경찰국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경 타코벨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했으나 운전자 김모 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하버와 모로베이 블루버드 인근에서부터 시속 115마일로 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으로 질주했습니다. 경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헬기가 김 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며 경찰은 지상에서 추격을 계속해 김 씨를 샌루이스 오비스포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법무부는 동부지역 한인단체들이 7월에 제출한 대통령 청원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가 11개 한인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적 자동상실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현행 국적 이탈 신고 및 허가 제도를 통해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국적 자동 상실제가 제외 국민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이라는 우려, 그리고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국적 자동 상실제가 국적 선택 명령제로 전환된 점을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제외 동포들이 해당 국가에서 공직이나 정치에 진출할 때 현행 국적법이 장벽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기간 내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정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연평균 3,500명이라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인적인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심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적 이탈 신청이 거부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들 중에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한국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며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을 개정하여 국적 자동상실 조항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50대 남성이 성인 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일 CNN에 따르면 유타주 투엘에 거주하는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 아얄라는 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입니다. 마르티네스는 7월 31일 자택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마르베야는 아버지의 집착적인 문자와 감시,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며칠간 호텔에 머물렀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마르티네스는 딸이 외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차량에 추적 장치를 설치해 딸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딸이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내며 집착을 심화시켰습니다. 검찰은 마르티네스가 딸에게 보낸 문자들이 질투심 많은 연인의 행동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베아의 시신은 8월 1일 자택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마르티네스는 텍사스로 도주해 동생의 신분증을 사용해 국경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